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, 그러니까? 제가 98년도에 발표했거든요. IMF 때네요. 네. 아, 그때도 그러면은 좀 어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밝힐 수 있죠. 당시에 그 SBS에서 예, 그 PD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그 무슨 이제 좀 IMF니까 힘드니까 뭐 이런 힘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게 되는 만들 예정인데 거기에 시그널 음악으로 쓰고 싶다고 좀 이렇게 왔었어요. 그래서 만들긴데 저는 이제 덕분에 이 연어가 살아 움직여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형 이거 아직까지 제가 처음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? 네? 처음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이제 간간이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뭐 비밀 아닙니까 뭐. 아, 네. 아, 그렇죠. 예. 예.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가 인생곡이고 맞아요. 제가 98학번이거든요.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르기도 하고 부를 때마다 힘을 받고 이 노래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쓸 때 이 노래 가사를 쓸 때 저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뭔가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거든요. 예, 아까 말씀하셨듯이.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. 국민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?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? 어떻게? 그래서 근데 참 보면은요 이게 제가 글쎄요 썼다라고 생각 하기가 힘든 건 뭔가의 그 어떤 이런 그 기운이라고 그럴까? 요청이 와서 근데 뭐 마침 그때 내가 그 평상시 즐겨 보던 게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내가 자주 즐겨 봤었거든요. 네. 당시에는 근데 연어의 그 일생을 봤어요. 그건 그거고 이제 나는 또 뭐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이제 뭐가 가사가 안 될 때는 뭐 시집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? 집에 뭐 이렇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팬들이 그 선물해 준 거 책 중에 내가 안 본 책들이 많거든요. 근데 거기에 안도현 씨의 연어라는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. 얼마 전에 내가 다큐멘터리 봤었는데 이게 뭐지? 근데 책이 다행히 얇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과 함께 그 여정 연어에 그러니까 치어에서 이제 나중에 어른 연어가 돼서 하는 그 여정을 그렸어요. 그게 너무 감동인 거죠. 며칠 전에 본 연애 다큐멘터리랑 그렇지. 그래서 이 우리가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저희 얘네 연어들이 과연 쟤네들이 어떻게 저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참 신비하잖아요.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삶과 비슷하다 해서 내가 이제 이걸 쓰자 해서 쓰게 된 거예요.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네요, 정말. 근데 과정은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그렇죠. 생각이 있었으니까